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안의 신령당입니다. 뭐 빙이라고 해서 네. 사람이 귀신한테 씌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데, 예. 사람이 귀신한테 씌이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렇죠. 그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영감이 있다거나, 조상선에 그런 이제 악을, 이제 악심이 있는 분이라던가, 또 이제 산소를 건드렸어요. 예를 들어 산소를 파헤치고 났는데, 집안에 형님이 예를 들어서 무슨 병에 걸렸다. 무슨 나가다 뭐 잘못됐다. 그게 다 이제 그런 조화라고, 빙의 조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거의가 보면은, 조상선에서 그런 이제 빙이 이렇게 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안 내력 같은 거라고 봐요. 그렇지요. 거의가 그래요. 100%는 아니지만 99%는 그렇다고 보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려서 놀래 갖고 그게 이제 뭐 빙이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약을 잡수다거나 무슨 치료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하셔야지, 놀래 갖고서는 오셔갖고 이런 일을 무슨 뭐 구슬한다거나 부적을 쓴다거나 이래서는 그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빙이 들린 거는 분명히 무속인들이, 제작놈들이 그거는 거의 100% 완치라고 보면 됩니다. 선생님, 네. 이제 좀 전에 네. 병원을 가야 되는 경우랑 네. 그리고 이제 무당 선생님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이제 분명히 이렇게 분리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 눈에는 이둘 부류가 어떻게 다르게 보이나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놀랜 병은 병원에를 가야 됩니다. 응? 그렇지 않고, 이렇게 딱 와서 앉았는데, 얼굴에 이제 그 집에 누가, 영신이 몸에 붙어 있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빙 치료를 해야 되겠지요? 예.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놓고 보면은, 놀랜 병하고, 이렇게 빙이 씌운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혹시 네. 선생님께서도 실제로 이제 귀신 들린 분을 치료하신 적은 많으신가요? 그렇죠. 많죠. 혹시 그러면 그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애가 중학교를 다니는데 남자아이인데 이사를 했어요. 집을 져갖고 이사를 했는데 애가 한달 정도 됐는데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거실로 나오면서 뭐가 보인다고 눈에 그랬다고 해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아유 터에서 난동이 났어.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턱구사를 해서 걔를 이렇게 이제 걷어내면 된다. 그래서 그거를 하고 턱구사를 가서 지내고 이제 안택을 하고서는 싹 안택이 뭐예요? 안택은 집에서 구슬하는 게 안택이야. 네. 턱 고사는 조그맣게 해서 터만 달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집 같은 경우는 이런 거하고 전혀 모르니까, 모르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연결이 돼서 오셔갖고 가서 일을 했는데 지금은 장가 가서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지금까지 이제 사람이 귀신한테 씌이는 이유, 그리고 이제 씌이면은 뭐 어떤 식의 일이 생기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혹시나 이제 힘들어 하시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이제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자꾸 그거를 묵으면 묵을수록 그게 이제 몸주에서 놀랬던, 빙이 됐던, 빨리 서둘러서, 그게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놔두면 더 압착이 돼서 더 힘들어지고, 마음고생 많이들 하시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빨리 처방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